공주님이시고 정말 왕자님이신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두 분이 같이 부르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어떠셨어요? 인상이? 아, 저는 네. 워낙 제가 진짜 팬이었어요. 네, 제가 네. 처음으로 이렇게 네. 콘서트에 갔던 박정현 선배님 콘서트 네. 연세대에서 할 때 아, 정말요? 네. 처음 제가 돈 주고 처음 표를 사서 갔던 게 박정현 선배님인데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듀엣을 하게 돼서 저는 정말 영광이죠. 아, 네, 오늘 좋아라. 일기 쓰겠습니다. 꼭 써주세요. 네. 정현 씨는 어떠셨어요? 저 재밌었어요. 네. 이제 네. 이렇게 어린 친구랑 같이 이렇게 아니, 그 노래를 그렇게 차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아니 정현 씨가 워낙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항상 선배님 이름 네.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네. 듀엣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선배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좀 기분이. 약간 네. 좀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좀 챙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뭐, 말씀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네. 정말 팬이었던 분을 이렇게 누나라고 네. 부르고 싶은 마음.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 네. 그렇구나. 선배님이 아니라 누나. 야, 더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자주 뵙거든요. 근데 언제나 자태가요. 너무 이렇게 걸으실 때도 막 공기 위를 걷는 것 같이 걸으시고요. 그 아닌데요? 여러분들 박정현 씨 하면 아닌데요? 이렇게 춤추고. 걷는데요? 아니, 아니야. 진짜로. 그리고 박정현 씨 하면 네. 생각나는 손동작도요. 네. 노래할 때. 그 흑인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제스처를 사용하시지만 네. 그래도 독특해요. 근데 제가 네. 알기로는 이게 특별한 이유 때문에 붙은 습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요? 네. 손 아니면 발걸음. 다. 제가 어렸을 때 네. 발레를 배워서요. 네. 되게 오랫동안 배웠어요. 그래요? 몇 년 네. 정도? 12년 정도. 네. 근데 그거는 네. 되게 잘 못해요. 그냥 한 살 때부터 열둘 살 때까지 예. 그냥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걸을 때 이제 네. 이렇게 걷고 그리고 말할 때도 네. 노래할 때도 이렇게 손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예. 습관적으로. 네. 정말로 이렇게 공기 위를 걸으시는 것 같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김윤아 씨한테도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너무 예쁘세요. 아유, 정현 씨도 우리 아, 우리 자주 보다가 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네. 처음으로 이렇게 할게. 아, 죄송해요. 네. 옆에서 이렇게 미안해요. 아, 예. 이렇게 아, 아닙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네. 두 분 다 공주님이신데요. 네. 두 분 다 뭐 워낙 출중한 목소리의 소유자시고 노래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요. 이런 뭐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본인의 라이브 공연 때 두 분의 모습을 뵙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정현 씨 9월에 콘서트 하죠? 네, 제가 네. 지금 콘서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9월 3일, 4일에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영광스러워요. 좋네요. 네, 그래서 예. 아주 지난주부터 제가 네. 막 준비 막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준비 제대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그런데 KCMC는 뭐가 그렇게 분하세요? 와, 아깝습니다. 사실 네. 저도 9월 3일에 콘서트를 해요. 날짜가 저도.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 좀 가고 싶은데 9월 4일 날 가겠습니다. 네. 아, 하루만 겹치죠. 네. 그래서 네. 3일 날에 그리고 3일에 콘서트. 티켓은 어떻게 어디서? 네. 그 두 분요 공연 준비 잘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음악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